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불닭볶음면을 먹어볼 거예요. 불닭볶음면. 네. 어디 있지? 아, 여기 냄비 보이나요? 이게 불닭볶음면이에요. 제가 오늘 처음이에요. 면순 처음 아니에요?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있잖아요. 엄청 맵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매운지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이거 그냥 라면 같이 생기지 않아요? 짬뽕 수준? 점점 매워져요. 네, 조용히 해주세요. 제가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건데 벌써 알려주시면 재미없잖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안 매운데? 국물이 별로 없어서 덜 국물이 없는데 이쪽 아주 좋은 매운데요. 국물이 여기 더 좀 더 맛있으면 더 매워져요. 너무 맵네요. 이번엔 국물을 좀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매우면 김밥이랑 먹어. 네. 여기 지금 찍고 있어요. 국물을 살짝 넣고요. 우리 아빠가 국물을 먹었는데 안 매웠을까요? 다시 매울 것 같네요. 국물에 살짝 비둘기가 와서 내가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에 먹으니까 다 안 매워졌는데요? 물이 너무 많이 나나? 너무나 매운 거 아니에요? 괜찮네요. 제가 좀 더 넣어볼게요. 이거 맛이 괜찮은데? 국물이니까요? 네. 물 아니에요? 벌써?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. 다시 한번 조져야겠구나. 근데 점점 매워지네요. 우리 가정이 방금 전에 다 마신 물이에요. 제가 마신 거 끝나고 이따 마셨어요. 같이 이렇게 괜찮아요 이제. 안녕. 근데 불닭볶음 근데 왜 이름이 불닭볶음이냐면 불닭은 왠지 알 불은 왠지 알겠는데 닭은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. 왜 불닭볶음면이라고 하셨을까요? 닭이 들었나? 아, 근데 닭맛도 안 나는데 그랬거든요? 왜 그런지 알겠다. 닭똥 딸기서. 그냥 닭 붙인 거 아니에요? 아무 이유 없이 닭 붙인 거 아니에요?
맛은 안 나는데. 하여튼 부닭볶음면은 엄청 맵네요. 간장에 말하시듯이. 이것만 먹고 잘 끝내겠습니다. 이제 그만 먹을게요. 자, 이제 얼음에 가져올게요. 네, 얼음 먹어요. 얼음 먹었는데도 매워요. 막 땀내는 거 보이죠? 근데 부닭볶음면이 한국에서 인기래요. 그래서 미국까지 날라갔네요. 우리 아빠는 얼굴 빠져나가려고 땀이 엄청 많이 났어요. 맛있었어? 네. 맛있는데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안 먹는 걸 추천해요. 저 매운 걸 잘 못 먹어. 하지만 드셔도 좋아하시면 먹어도 되는데 매운 거 잘 못 참는 분은 좀 살짝 안 매워서 엄청 매울 것 같아요. 얼굴 쉬웠어요. 네, 그럼 다음번에 또 봐요. 그러면 안녕.